그럼 오늘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두 분의 소감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주희님부터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감사드리고요. 양구에 오면은 10년이 젊어진다는 이 청춘 양구, 앞으로 홍보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기승의 우리 박일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수 좀 치세요. 아이고, 참, 진짜. 아쉽게도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노래는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세월호 때문에 많은 또 우리 학생들이 참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구하면은 곰치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6.25 때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또 저희도 행사도 오고 작년에도 곰치치게 왔습니다. 자, 아무튼 저 은퇴하면 여기 산다는 얘기가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고 또 이런 좋은 산과 물과 또 그리고 우리 딸 정말 좋은 가수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빌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이름이 박혜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서 이 공치 때문에 일부러 오신 우리 회장단들이 있습니다. 좀 일어나시죠. 예, 좀 우리 저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뉴욕에서는 굉장히 큰 분자 수산물을 들어왔습니다. 이게 글리 가요. 이게 미국까지.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청춘 양구 곰치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퍼포먼스 참여하시는 DB께서는 무대 좌측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줄을 함께 잡아주시고요. 자, DB님들께서는 우리 금줄을 잡아주시고 사회자의 하나 둘 셋 분량에 따라 금줄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너무 걸린다. 둘, 셋! 방금 공개된 곰치 복덕판에는 떡조각 2014개로 2014 청춘양구 곰치축제 개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행위원들께서는 떡을 담아 이제 떡을 나눠주실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자, 네비들께서는 전달받으신 곰치 복덕을 축제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2014 청춘양구 곰치축제를 찾아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2014 청춘양구 곰치축제 개막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분들 함께 떡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